조업 환경 악화로 나 홀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동해해경본부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강원도 어선 5,700여 척 가운데 선원 없이 선장 혼자 조업하는 나 홀로 조업 어선 비율은 46%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어민 16명이 혼자 조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. 해경은 혼자 조업에 나설 경우 그물을 끌어올리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신고를 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